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주도주 흐름이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뉴욕 증시와 동행을 하면서 우상향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강세를 주도했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이 뭐 나름 정점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의 상승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자체가 이제 우상향이 이어진다고 보면은요, 지수를 끌어갈 그런 종목이 있겠죠. 그런데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거래 수반도 굉장히 양호했고 또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죠. 현대차가 대략적으로 한 50조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가 좀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환경, 지금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그런 어떤 그 수급적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 삼성전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다면,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까지도 주가를 리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제가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흑조죠, 흑조. 화이트스완 이제 그 반대, 이제 백조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블랙스완 하면 좀안 좋은 상황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화이트스완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화이트스완 역할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 최근에 그 보도 기사를 한두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이제 락다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급에 MLCC 생산 차질에 이제 수급을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어떤 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그 MLCC 업계 3위 다이오 유덴이 있습니다. 제가 좀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 1위가 이제 무라타 제작소, 2위가 삼성전기입니다. 무라타 제작소가 한 MLCC가 40% 정도 되고요. 삼성전기가 한 22%, 다이오유덴이 한 4, 5% 정도 되는데, 무라타 제작소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저평가된 것은 인정을 하죠. 마켓시가 2위니까. 그런데 다이오유덴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다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이오유덴 대비해서 다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기판이라든가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다소 좀 부진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깎아먹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중소형주들이, 중소형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에요. 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인데요. 6월 29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삼성전기 5G 스마트폰용 세계 최고 용량 MLCC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었죠. MLCC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예전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실 MLCC입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자, 최근 IT 기기는 5G 통신, 멀티 카메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다기능화, 고성능화에 따라서 내부에 탑재되는 부품은 초소형 크기의 성능을 높인 제품이 요구된다. 특히 AP 애플리케이션, GPU는 이제 그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 고성능 반도체는 소비 전력이 높아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 MLCC가 필수적이다. 이맨 아래 보시면 삼성전기는 요번에 개발한 거죠. 삼성전기는 동일한 크기의 기존 22, 이게 패럿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패럿, UF가 22 마이크로 패럿보다 용량을 20% 높이 27 마이크로 패럿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와 제조공법을 차별화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기술력 면에서는 사실 그뭐 무라타 제작소는 사실 MLCC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무라타 제작소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요. 현대차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자, 지금 무라타 제작소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 삼성전기하고 거의 뭐 패턴이 좀 유사한 흐름이죠. 5월 달에 사실 그 MLCC 관련주들이 다 급락세를 보였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6만 원이 깨졌습니다. 장중에 이제 15만 8천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무라타 제작소로 따지면 이제 10달러, 10.8달러에서 8달러까지 급락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끝내고 기간 조정 과정이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을 결집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준비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도달한다면 다시 이런 제조는 제조인데 성장 제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지금 당장 조선이라든가 철강을 성장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현대차도 내연기관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사실 그 제조업인데, 전기차 있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는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제조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만약에 D램만으로 본다면 사실 그 성장주로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파운드리, 비메모리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로 구분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무라타지 약소. 거의 삼성전기하고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죠. 자, 삼성전기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서부터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지난 5월 달에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저점이 보면은 2018년도 고점에서, 고점과 일치래요. 프레토 지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토 지선에 굉장히 많은 그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제 그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과거의 고점에서 지지선을 확보한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개입대 힘의 세기가 센 것이고, 그런 주식들은 다시 이제 역사의 고점을, 다시 고점을, 최소한 고점 부근, 혹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번에 삼성전기가 오른다면 기본적으로 20만원은 이제 그 돌파하는 파동이라 볼것 같아요. 22만원,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7월달까지는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여기서 다시 카카오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7만 3천원이 되겠죠. 17만 3천 역사 고점 돌파하고 다시 또 우상향 랠리가 이어간다면, 삼성전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17만 3천원이 고점이라면, 삼성전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만약에 삼성전기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다면,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조차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무라타 제작소도 봤죠. 투매가 거의 나왔습니다. 투매. 그런데 삼성전기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일본을 보도록 했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 매도의 극점. 우리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반대가 이제 매수의 극점입니다. 바잉 클라이막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7만 3천원에서 바잉 클라이막스가 나왔어요. 매수의 극점이 나왔어요. 사고 싶은 세력들이 다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18만원에도 19만원에 사주면 또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매수가 포화를 입은 거죠. 그날. 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죠. 자, 삼성전기 최근 보고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고서 제목은 이제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분기 실적이 MLCC는 건전한 재고 레벨업 속에서 가동률 효과가 반영되어 영업이익률 반영을 예상한다. 두 번째,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인도, 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반영된다. 카메라 모듈 쪽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기판 사업부는 패키지 기판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측면에서 호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특히 이제 MLCC 관련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이오 유대 효과도 반사 이익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그 컨택트로 전환되면서 이제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목표 주가가 26만 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2020년도 영업이 8,29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죠. 삼성전기는 사실 그 실적을 추론하는 것, 실적을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조 3천억, 1조 클럽을 이제 넘어선 거죠. 1조 3천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66%가 나오더라고요. 66%. 66%면 여러분들, 대박이죠. 최소한 주가가, 뭐, 최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막50%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삼성전자든가 현대차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역사적 고점 돌파 전에는 한번 판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건 좀 명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12만 원대에서부터 22만 원까지 올라갔고,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 주력주를 편입했어요. 또 우선주도 편입했는데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기도 뭐 대표적으로 잘 들어맞은 종목이고요. 조금 일찍 파는 감은 없지 않아 있죠. 삼성전기도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매도할 때 이제 그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재추천한 그런 종목인데, 자, 이 거래량 보시면 5월 달에 대량 거래. 앞서 이제 그 우리가 무라타 제작소도 5월 달에 급락세를 보였어요. 장중 저가가 이제 16만 원이 살짝 깨졌습니다. 15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이제 그 매도세 상당분이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상당분 매집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차트 완성도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죠.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거래가 터지는 것은 여러분들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 왔고, 반대로 주가가 고점대 많이 빠지다가,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량, 주가가 올라가다 거래 터지고도 올라가는 경우 많고, 또 주가가 빠지다가 밑에서 거래 터지고도 더 빠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삼성전기는 그 가격대를 16만 원대를 이겨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5월 달에 대량 거래는 우리가 매집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당 부분 어떤 그 주도주 역학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차트도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충분히 전개가 됐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그 상승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어설프게 올라기보다는 이제 좀 조정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18만 원은 안 깨질 것 같고, 18만 원대 초반이라면 내일서부터는 내일 마이너스권이라면 뭐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기 혼자만 보시면 안 돼요. 삼성전기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삼성전기가 과연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제조 성장주죠. 제조 성장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좀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좀 생뚱맞은 그림일 것 같은데요. 자, 이 거래량, 위에 거를 먼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거래량만 캐처를 잡은 거죠. 자, 지금 1월 달 거래량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1월 달 거래량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는 당연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거래가 터졌어요. 이것은 아군이죠, 아군. 예? 돌파갭 혹은 급진갭에서 나오는 이제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4월 15일 날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시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3일간 쉬었다가 이제 처음 거래된 날이죠. 이때가 이제 4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상당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11만 원 미만에 사자 그러고, 요번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6월 29일 날 1800만 주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수일 전서부터 이제 1500만 주가 넘어가면 매도할까라고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거래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지금 여러분들 그잘 생각하셔야 될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과열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그 랠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구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거래 상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것도 뭐 블랙스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조금 다시 17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삼성전기를 거래량만 제가 캡처를 잡아봅니다.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러고 조금 더 올랐다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받고요. 5월 달에 앞서 이제 무라타 제작소도 이제 글로벌 MLCC 관련주 전반이 투매가 나올 때 거래가 터진 겁니다. 이것은 매집 물량인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 상투로 이제 매도세 소멸 혹은 이제 매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거래가 크게 터졌어요. 어제 거래가 크게 터진 것은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매도 매수 균형점에서 매수 쪽으로 힘이 우리가 전환되는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 아래가 삼성전기입니다. 거의 뭐 흐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빠질 때는 삼성전자보다 전기가 더 많이 빠지죠. 위에는 시가총액이 500조짜리고 아래는 이제 시가총액이 14조짜리니까 빠지는데 오르는 파동에서 삼성전기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오를 때는 1차적으로는 가벼운 게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개 한 연대 정도 급이 움직인다면 한 2개 중대 정도는 이제 천병조로 먼저 움직이죠. 이렇게 앞에. 전기가 이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병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괜찮아요. 뭐 돌격 앞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진이 삼성전자 같은 이제 본진도 뭐 같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경기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리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차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더 좋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가입 금액이 이제 그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100, 400만 원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그 150만 원 하는 것도 제가 권유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150만 원 했다가 한달 정도 돼서, 전자 현대투자하고 함께 하면은, 송재호와 함께 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날것 같다면, 가입 직후 1개월 이내에 이제 그 추가로 100만 원 되면 이제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6개월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50만 원 추가로 결제하시면 이제 1년으로 우리가 또 소급 적용해서 해드립니다. 자,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가 3번 나갑니다. 장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9시 한 30분 정도 전후에서 나가고 오후에 또 나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종목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종목을 한두 종목 정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두 종목 정도를 보내드리는데, 회사 개요서부터 그 자본금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 그런 내용이 이제 뭐 만드는 회사고, 회사 개요라든가 상승 논리, 저희는 특히 이제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특히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매수가 매도보다 뭐 500배 이상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처음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450 시장에 저희 계좌번호고, 아래 또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본인 전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